배종옥이 최윤소의 덫에 걸렸다. 28일 방송된 KBS의 일일 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에서는 디자인 유출범으로 수렁에 빠지는 지원 배종옥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지원은 주호 안갑수에게 친딸의 생존 소식을 전하며 제발 기억을 더듬어봐라고 애원했다. 이에 주호는 기억이 안 돌아와서 답답한 사람은 저라며 성을 냈으나 지원은 나 내 딸 찾아야 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오빠뿐이야. 그 아이 세상 천지의 유일한 내 핏줄이야 라고 거듭 호소했다. 주호는 그놈의 핏줄 때문에 지금껏 이 사단을 내놓고 또 핏줄 타령이냐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도 주호는 지원에 협조했다. 내 딸만 찾으면 나도 너더는 볼 일 없어라며 선을 긋는 것도 잊지 않았다. 주호가 지원과 향한 곳은 과거 지원이 자신의 딸을 유기한 장소. 이곳에서 주호는 여리오지은을 떠올리며 두통을 호소했다. 얄궂게도 주호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여리에 대한 지원의 공세는 계속됐다. 미희 김설아까지 가세했다. 여리와 도치를 해고하고 자신의 딸인 혜주를 위대의 새 주인으로 세우라며 후계전쟁의 입김을 넣기 시작한 것. 결국 도치는 대기 발령, 여리는 해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지원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혜주는 손혈이 쳐내는 걸로 만족 안 해?